안녕하세요. 본바방의 베베놀이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다양한 작품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에 진행할 가정은 크레이지 퀼트로 작업한 크로스백입니다. 넉넉한 사이즈로 착용하기 편한 가방이에요. 정말 그렇죠? 하나하나의 설명에 맞춰서 그럼 시작할게요. 형지 작업을 먼저 해주는데 보통 형지 작업은 얇고 견고한 종이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베베놀이의 경우는 달력을 주로 사용해요. 달력은 얇고 견고해서 형지 작업하기에 좋은 종이입니다. 형지 작업 후 하나씩 재단을 해주는데 크레이지 퀼트는 뒤집어 재단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뒤집지 않아도 작업은 가능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베베놀이 블로그에 자세하게 있어요.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세요. 원단을 배색 후 하나씩 재단해줍니다. 재단된 원단들은 순서에 맞춰서 하나하나씩 바느질로 연결해주세요. 아, 진짜 영상에서처럼 저렇게 빨리빨리 바느질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제 하나하나씩 블럭들이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하네요. 완성되어진 블럭들을 하나하나씩 연결해주세요. 연결을 해서 하나의 큰 블럭으로 만들어주세요. 퀼팅을 위한 퀼팅 솜을 깔아서 준비해줍니다. 퀼팅을 할 때는 뒤에 있는 솜까지 다 떠질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다고 해도 쉽게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퀼팅을 해주시면 되세요. 퀼팅의 땀수는 보통 1:2의 비율이 가장 좋고요. 보이는 땀이 1, 숨는 땀이 2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너무 촘촘하게 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하실 수 있는 만큼 퀼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퀼팅 라인은 크레이지 기법에 흔히 사용하는 퀼팅 라인을 사용했고요. 너무 촘촘해 어려우면 바느질 라인을 따라 퀼팅 하셔도 좋습니다. 뒷면의 경우 격자 퀼팅을 선택했는데 앞면이 너무 촘촘한 퀼팅이라 1.5cm 간격으로 퀼팅해 주었어요.
작업을 진행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라인을 선택해 간격을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앞면, 뒷면, 바닥까지 모두 퀼팅을 맞춰줍니다. 진짜 영상에서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바닥 부분은 먼저 안감이랑 연결을 해주는데 이때는 지금 화면상에 보이는 부분만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나머지는 다 띄어져 있는 상태여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뒤집어 주시면 되세요. 그렇게 준비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앞면과 뒷면, 바닥을 한 번에 연결해 주시면 되세요. 이때는 튼튼하게 박음질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바느질을 반복하면서 연결해 주시면 되세요. 지퍼 부분도 퀼팅 후 지퍼를 연결해 주는데 지퍼를 연결할 때는 지퍼의 결을 확인해 지퍼 결 따라 연결해 주면 됩니다. 영상에서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 확인이 어렵네요. 양쪽 모두 연결 후 안감을 연결해 주세요. 안감은 맞물려 공구르기로 연결합니다. 안감 연결을 위해서 꽂아둔 시침핀이 꼭 애벌레 같네요. 지퍼 부분에 연결된 안감 확인되시나요? 바느질이 된 부분과 되지 않은 부분들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그대로 본체와 연결해 줍니다. 가방의 입구는 튼튼해야 하므로 박음질로 튼튼하게 바느질을 해주시면 되세요. 영상에서 확인되시겠지만 베베놀이는 시침핀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렵고 힘드니까 하시는 분들은 꼭 시침핀이나 시침질을 해서 밑작업을 하신 뒤에 바느질을 진행시켜주세요. 이제 가방의 모양이 거의 완성되었죠? 이제 가방의 마무리를 작업해 줄 거예요. 사시꼬미라고 하는 연결고리를 가방에 연결해 줄 건데요. 가방에 부착할 부분에 미리 중심선을 긋고 표시를 해준 뒤에 튼튼하게 실은 두 겹으로 박음질로 연결해 줍니다. 앞면과 뒷면의 위치를 잘 확인해서 앞면 그리고 뒷면 모두 연결을 맞춰줍니다. 이제 안감을 연결해주면 진짜 가방다운 모습으로 완성이 될 거예요. 네, 마무리 작업이고요. 안감은 아플리케 바느질로 해주셔도 좋고 맞물려 공구르기 바느질로 마무리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안감 하나 연결하니까 진짜 깔끔하고 깨끗해졌죠? 모든 시접을 다 가려서 깔끔하고 깨끗하게 완성해주세요.
지퍼 끝에 장식을 넣어줄 건데요. 화려한 아플리케도 좋고 예쁜 패치도 좋지만 이번 가방은 깔끔하게 장식을 해주었어요. 지퍼를 딱 맞는 사이즈로 하셨다면 굳이 장식이 필요치 않지만 베베놀이의 경우 가방은 보통 지퍼를 넉넉한 걸 사용합니다. 지퍼 장식을 빼놓을 수 없겠죠? 핸들을 연결해주세요. 숄더, 크로스 핸들, 숄더 크로스, 겸용 핸들 등 자유롭게 원하는 핸들을 사용하시면 되세요. 지금 베베놀이가 사용한 핸들은 청동고리 핸들이고 크로스 핸들입니다. 연결고리 장식에 가죽의 중심을 떼어내 걸어서 연결하는 방법으로 연결했습니다. 완성된 크레이지 백입니다. 느낌이 어떤가요? 두 가지 색상으로 꾸며봤는데 어떤 느낌이 더 좋으신가요? 넉넉한 가방 사이즈와 차분한 디자인이 인상적이죠?